둘 다 컬러는 정말 잘 뽑았어요. 두 제품 다 커버력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냥 결 보정 위주로 선택하시는 분들한테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다크닝은 거의 느끼지 못했거든요. 훨씬 더 커버력이 느껴지긴 했었거든요. 우리 물랑이 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우리 물랑이 분들 제가 오랜만에 쿠션 리뷰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 요즘에 신상 쿠션들이 많이 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핫한 쿠션이 딱 몇 개가 있더라고요. 저는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피랑 어뮤즈요. 제가 그래서 오늘 피랑 어뮤즈를 탈탈 털어가지고 쿠션의 컬러, 밀착력, 지속력, 다크닝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하나하나씩 비교를 해봤으니까 저랑 같이 지금부터 보러 가실까요? 네! 그럼 지금부터 영상 시작합니다. 우선은 제 취향을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커버력보다는 밀착력이나 지속력이 확실히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컬러톤은 제가 21호인데 홍조가 조금 많다 보니까 조금 뉴트럴한 톤을 더 선호하기는 해요. 21호의 건성, 속건조가 진짜 심하다 보니까 글로우 제품을 발라도 쉽게 날아가는 제형감 때문에 항상 고민이 많았어요. 저랑 비슷한 고민이신 몰랑이 분들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그럼 각각 제품을 하나씩 비교를 해볼게요. 어뮤즈는 리필을 포함해서 35,000원, 피는 리필 포함 없이 28,000원이 정가로 지금 올라와 있고요. 플랫폼마다 가격은 조금 상이하다 보니까 참고해서 할인을 맞춰가지고 구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컬러는 두 개를 동시에 비교를 해보면요. 둘 다 컬러는 정말 잘 뽑았어요. 톤은 크게 타지 않을 것 같은 컬러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뮤즈는 포슬린, 내추럴, 헬시 세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됐고 포슬린은 핑크 컬러고요. 내추럴은 아이보리 컬러, 헬시 컬러는 내추럴이랑 비슷한데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약간의 컬러 칩으로만 차이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핀은 다섯 가지 컬러로 출시가 돼서 훨씬 더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게 장점이에요. 00호는 핑크 브라이트 톤, 1.0은 뉴트럴 톤으로 19호한테 추천, 1.5는 피치, 약간의 핑크 베이지 톤이 느껴지고요. 2.0은 옐로우 톤으로 저한테는 딱 잘 맞더라고요. 3.0은 뉴트럴 베이지로 2.0보다 조금 더 안정감이 있다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커버력 자체는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둘 다 높은 편은 아니에요. 이 두 제품 다 커버력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저는 둘 다 써봤는데 사실 커버 쪽보다는 밀착력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뮤즈는 모공이나 피부결 자체는 깔끔하게 채워주면서 고르게 만들어주는 촉촉한 텍스처감이 느껴졌어요. 이 촉촉한 텍스처감이 손으로 만져봤을 때는 크게 느껴지지 못했는데 퍼프로 밀착해서 두들기다 보니까 그 촉촉한 수분감, 그 워터리함이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건성인 분들한테 더 추천을 하면서 커버력을 얘기를 해보자면 커버력은 거의 없어요. 커버력은 그냥 거의 빵? 제가 일부러 홍조 피부에 잘 어울리게끔 립펜슬로 비교를 해봤는데 커버가 거의 되지 않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고 약간의 붉은기를 가려주는 게 조금 어려운 게 느껴졌고요. 실제로 제 피부에 테스트를 해봤을 때도 커버력은 굉장히 낮은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커버를 기대하시는 분들보다는 정말 피부 자체가 좋아서 깨끗해서 그냥 결 보정 위주로 선택하시는 분들한테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피는 기존의 제품이랑 비교를 해보면 커버력은 더 좋아지긴 했어요. 어뮤즈랑 비교를 했을 때도 피가 커버력은 더 좋습니다. 피 자체는 수분감보다는 조금 더 포슬포슬함이 느껴지기는 해요. 수분이 느껴지는 글래스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기는 하지만 저는 뭔가 글로우보다는 조금 더 약간 세미 글로우 같은 느낌? 글로우도 아니고 약간의 세미 매트도 아닌 게 약간 그 중간에 어딘가의 느낌을 받기는 했거든요. 손으로 문질렀을 때도 조금 포슬포슬한 느낌을 받았고 특히나 퍼프로 두들겼을 때는 굉장히 밀착이 딱 되는 걸 느꼈어요. 커버력 자체는 높지 않은 걸 느낄 수가 있었고 모공 커버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은 있기는 했어요. 제 홍조랑 비슷한 컨디션에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어뮤즈랑 비교하면 조금 더 높은 커버력을 느낄 수는 있었고요. 그래도 자체 커버력이 높진 않다 보니까 커버를 기대하고 쓰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제품의 밀착력을 비교를 해보면요.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제형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요. 조금 더 촉촉하게 올라가는 어뮤즈, 조금 더 포슬하게 올라가는 피의 이 차이점으로 밀착력은 거의 비슷한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두 제품의 지속력도 비교를 해봤는데요. 어뮤즈는 조금 글로스가 강하다 보니까 위에다가 파우더 처리를 해줘서 하루 종일 지속력 테스트를 해봤고 처음에는 촉촉함이 느껴진다고 했었잖아요. 시간이 지나고선 이 촉촉한 이 수분 광택감이 날아가면서 약간은 건조한
밀착에 혹은 날아가듯이 무너짐은 있었어요. 처음에는 진짜 얇게 밀착이 되는데 이 얇은 밀착력감이 시간이 지나면 약간의 그 지속력이 떨어지는 걸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크닝이 같이 있어서 진짜 피부 자체 컨디션이 깨끗하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속력이나 다크닝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느껴졌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는 호불호가 조금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속력 자체는 피가 조금 더 좋기는 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이 두께감과 지속력이 조금 비슷하게 가는 편은 있거든요. 제형감 자체에서 조금 더 착 처럼 올라가다 보니까 지속력 자체는 조금 더 높은 편이었고요. 확실히 두 제품을 비교를 했을 때는 피가 조금 더 깨끗하게 무너지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단 피 자체도 약간은 건조함이 시간이 지났을 때 느껴지다 보니까 기본 베이스 자체는 탄탄하게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근데 이 피는 신기하게도 다크닝은 거의 느끼지 못했거든요. 확실히 피는 이 다크닝이 조금 잡혀진 게 느껴지다 보니까 이 점에서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정말 피부 자체가 나는 좋다, 다 진짜 얇은 모공 커버, 결 커버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어뮤즈로 추천을 드리고요. 어뮤즈의 장점은 얇게 밀착되는 점, 컬러 자체도 굉장히 맑게 잘 뽑았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으로는 지속력이랑 다크닝이 살짝은 아쉽다. 처음에는 글로즈함이 살짝 느껴지지만 이 촉촉함이 날아가고 나면 약간의 건조함으로 느껴질 수가 있다 알려드리고요. 피는 컬러톤도 다양하게 꼽고 훨씬 더 커버력이 느껴지긴 했었거든요. 피부 자체에 밀착되는 느낌도 딱 중간 정도. 단점으로는 이 제품 또한 시간이 지나면 약간의 건조함은 느껴진다라는 점. 그래도 다크닝이나 지속력 부분에서는 어뮤즈랑 비교했을 때는 저는 조금 더 마음에 들기는 했어요. 그래서 몰랑이분들 쿠션 선택할 때 제 리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제품 있다면 아래로 댓글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